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상태가 이랬을 거라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응? 선생님 얘기 들어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이렇단 말이지. 문제를 뭔가 읽고 읽는 것 같은데 읽고 나서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뿌얘지면서 그치? 뭐부터 해야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첫째부터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이 있어. 내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1. 왜 물어봐? 다물하고 머릿속에. 그럼 그 반지름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뭐라 했느냐? 반직선 AX가 점 A에 뭐한다? 잠깐 여기 봐, 여기 봐. 반직선이 됐건 어차피 접하는 거니까 그냥 직선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가 A래. 접점이네. 네. 그럼 뭘 고민해? 중심 잡고 빨리 찍어야지. 네. 왜? 원주 위에 점이니까. 네. 그럼 그는 몇 도? 90도? 원 위에 뭔가 점피가 있대. 헤이! 어제 뭐라 했지? 원 위에 좀 준비하라 그랬지. 시작!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여기 반지름 1인 거니까. 네.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나서 반응 보였잖아? 그게 문제라고 당신들의. 당신들의 문제는 뭐야? 뭔가 자동방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준비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그럼 그 말은 뭐야? 너를 원점으로 모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원주리의 점이지. 그럼 뭐 해야 돼? 중심하고 이어야지. 그럼 너도 1. 너도 1. 그랬을 때 반직선 AX와 선분 AP. 그럼 이건 뭔데? 현이잖아. 눈앞에 메뚱변이 펼쳐졌어. 뭘 고민해? 찍어놔야지. 그때 이 반직선과 이 직선과 AP가 좀 읽어라, 읽어라. 거의 두 번째 주 중간이다. AX와 선분 AP가 이루는 각을 M분의 누구 파이? K파이. 맞아? 예. 쳐다봐. 니가 M분의 뭐라고? K파이면 니가 M분의 K파이면 너는 나머지지, 그치? 그럼 이것도 직각인 거지. 그럼 이각이 뭐가 되는 거지? M분의 K파이지. 네. 너가 M분의 K파이라고? 세타라 생각하면 너는 코사인, 너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이게 1인 거니까 너는 코사인 세타지. 너는 사인 세타지. 이 전체 길이 사인 세타지. 다 알지? 그러면 끝. 그 왜 이걸 못하냐고. 왜? 별거 아닌 걸 말이지. 후 하라는 거. 리미터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맥부터 시작해서 M마이너스. 이거 쫄지 말라. 이따 보여줄게. 왜 그런가? AP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AP가 뭐였어 아까? 이 길이가 사인 세타였잖아. 즉 사인 M분의 K파이였잖아.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 배? 두 배. 사인에 M분의 누구 파이다? K파이다. 그 리미트하고 시그마 사이에 누구 분의 1이 있었어? 그럼 우선 많이 봤던 거잖아. 리미트 시그마 정적분의 정이 아니야. 그럼 빨리 누구를 소환해? XK를 소환해야 될 거 아니야. XK 안에 항상 누가 있다고? M분의 K가 있다고. 그럼 당신들은 XK를 누구라고 생각할 거야? 시작. M분의 K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 다음에 K를 맵부터 시작해서 누구 마이너스 1까지 돌릴 거야? 마이너스. 잠깐만 봐봐. 1부터 n 마이너스 일단 할게. 자, 1 찍어. k 대신에 1 찍은 다음에 n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얼마로 가? 빵으로 가네. 그 다음에 k 대신에 n 마이너스 1 찍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n 마이너스 1? 1차분의 1차잖아? 어차피 1로 가는 거니까 넌 어디로 가? 파이로 가지. 아이씨, 맞잖아.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이므로? 파이잖아? 그럼 누구 x가 등장해야 돼? 델타 x는 몇 분의 파이건 같은데? 그래서 대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1부터 n-1까지면 n등분이 아니잖아. n-1등분이잖아. 아이씨,
맞아 틀려. 잘 봐. 이거 0이라고 바꿔봐. 뭐라고 바꿔봐? 찍어봐. 빵 찍어봐. 사인 빵은 얼마야? 어차피 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빵이라고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이걸 빵이라고 바꿔 상관없어? 캐리처럼 빵 찍어봐. n분의 빵 파인 어차피 빵이잖아. 문제 없지. 그럼 0에서 n 마이너스 n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0부터 1부터 n까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델타 x는 그냥 누구분의 파이가 된 거야. 그럼 이게 n분의 1이 아니라 빨리 뭐로 바뀌어야 돼? n분의 뭐로 바뀌면서 저 앞에 누구분의 1이 있어요. 자, 시작한다고. 몇 가지 이해됐어요? 시작. 누구분의 1에? 인테그랄에. 어디에서? 0에서 파이까지 몇 배에? 두 배. 사인에. 저게 그냥 x지, 그치? dx? 됐냐? 그 내가 어제 의라고 그랬잖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접근한 거 얼마야? 1.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접근한 거 얼마야? 2. 끝내요, 늘 그냥. 그니까 이만큼이 그냥 2지? 그니까 너는 몇 분에? 파이분에 얼마 올리시다. 틀리지 말자 했어. 정답 5번이었어요. 필기하시고 2번으로 가요. 아예 숙제를 할 생각을 안 쳐 안 했네. 아, 정말 씨. 이 새끼들은 말이야. 참 일관돼서 좋아, 진짜. 일관돼서. 야, 이거 학원 원장이 말이야. 내가 원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원장쌤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 창교쌤 그냥. 야, 학원 원장이 그래도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언제 알았냐고? 오늘 알았어. 오늘 아까 출근해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데 쌤들이 양말 빵꾸 났어요 그러는 거야. 2번 문제 다시 여기 봐. 아직도 문제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여전히 읽고 쓰고는 안 하고 있다. 여전히 읽고 이러고만 있다. 한다. 그림과 각된다. 다시 누구와 각된다? 그럼 쳐다봐야지. 어떤 함수 보여? 2의 x승 마이너스 1 보여, 맞지? 뭐 pk란 점도 보이고 저 밑에 봤더니 뭐 h1, h2, qk도 있고 hk도 있고 1 옆에 가로 열고 누구 n이래? hn. 그렇대, 맞지? 그렇대, 쳐다봐. 그렇대. 2의 x승 마이너스 1이 있대.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뭐라 했느냐? x축 위에 두 점 0,0과 1,0이 있대. 쳐다봐. 여기 봐. 0,0은 여기지. 1,0은 여기니까 해놔야지. 1. 그럼 1이면 찍어. 누구 마이너스 1? 왜 이런 걸 안 하느냐는 얘기죠. 에 대해서 이거를 이은 선분을,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맵 등분하는 점을 쳐다봐. 0부터 1까지를 이은 선분을 맵 등분했대. 그럼 한 조각당 길이 얼마? n분의 1. 에이씨 맞잖아. 그냥 구입이요. 그래서 차례로 h1부터 hn 1,0까지라고 하자. hk를 지난데 누구 k? 쳐다봐. 그럼 어딘가 k번째가 있다는 거지. 맞냐? 네. 그러면 0부터 1까지 해서 k번째 누구 k야? sk 아니야. 네. sk 나오는데 sk는 이거 n분의 k 아니야 그냥? 아 n분의 1이 k에 간 거잖아. 아이씨, 첫 번째면 몇 분의 1? 두 번째면 n분의 2? 세 번째면 n분의 3? k번째면 n분의 k? 그치? 벌써 sk가 나왔다고? 자, 이거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콜 2x승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pk. 여기 쳐다봐. 수직을 올려. 너가 누구 k? 그럼 좌표 나오지. 시작. 누구 k, 콤마 xk, 콤마 그 다음에 2의 xk승 마이너스 1.
어? 그 다음 뭐래? PK에서의 무슨 선? 대답을 안 줘 이 새끼들. 무슨 선? 접선. 야야야 접선. 그럼 이거 빨리 리븐에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리븐 시작. 예. V의 X선. 예. E의 X선. 그럼 무슨 선? 접, 해봐. 접선 나왔다. 1번 무슨 점 잡아라. 접점 잡아라. 접점이 뭐니? 시작. 누구 콤마에? XK 콤마에 E의 K, E의 XK선 마이너스 1이다. 맞냐 여러분들? 네. 접선의 방정식 Y equal 맞냐? 2의 XK승에 X 빼기 XK에 맞니 여러분들? 더하기 2의 XK승 마이너스 1 접선의 방식 표현 준비 맞지? 네.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너를 누구 K? 네. 그럼 해봐!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착착착 쓰면 X축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거 봐. 무슨 뜻? 애는 무한대로 보냈어. 나보지 마. 프린트 봐. 그 옆에 누구 분의 1은? 저 뒤로 빠져야 돼 맞지? 그 다음 또 불러. 무슨 고마? 시그마 K는 왜부터 N까지에 대해서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그 옆에 누구? OHK 곱하기에 맞지? QKHK분에 QKHK분에 실패 쳐다보지 마! 프린트 봐! 그 다음 누구? PK 쳐다봐! 곱하기 N분의 1이야 이 쳐다봐 이제 쳐다봐! 그럼 OHK가 뭐야? 아까 여기가 누구께? HK? 그거 X 값이 XK였잖아? 그 해봐. OHK가 뭐야? XK잖아. 네. 아이 참 중1도 대답하겠다 이거. 야 그러면 너는 누구 K고? XK죠. 이건 뭔데? QKHK분에 네. PKHK래? 야 이거분에 이거래? 아 이게 뭐야? 기울기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 아이씨 존내 쉽네. 그럼 너 이 접선의 기울기 누구의? 이 예. XK선 아니었어? 네. 네. 하, 어쩌라고 맞잖아. 예. 어, 뭘 고민해? XK 이미 잡아놨어. K를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어디까지 돌리면서 무한대 찍으라는 거잖아. 네. K 대신에 1 찍으면 돼. 1 찍은 날 무한대면 빵이지? K 대신에 N 찍은 날 무한대면 1이 찍었지?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이므로 네. 델타 X가 뭐가 되는 거야? 네. M분의 1 여기 있네? 네. 끝. 네. 왜 틀리냐? 시작.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XK는 뭐로 바꾸고? X E의 XK승은? E의 X승 델타 X는? TX 끝! 맞지? 어제 됐던 거? 몇 차 함수고? 1차 지수 함수? 무슨 적분? 부분 적분 맞아? 네. 네 글자짜리 두 줄이 있어서 시작 1번 로다삼지 다지 그러니까 다 쪽을 뭐에 놓고 미분 지 쪽을 그 다음 두 번째 줄 네 글자짜리 시작 버정미죠 맞냐고 네? 해? 더? 미? 더? 적분해? EX 적분하면은? 0에서 얼마까지? 네.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 얼마까지? 네. 더? 줘? 그 다음에 미? 정 맞지? 미분의 얼마? 네. 1 그 다음 적분의 얼마? 네. 야 이거 벗겨라 그랬지? 네. 해? 1 찍으면 얼마고? 2 네. 빵 찍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EX 적분하면 어차피 EX는 0에서 얼마까지? 졸려 쉽네. 2 빼기에 1 찍으면 2에다가 빵 찍으면 1인데 빼는 거니까 빼기 1이지 그치? 날라갔네. 정답 얼마 옵시다? 빼기 1이 옵시다. 나 뭐 틀렸다. 왜 빼기야? 아 빼기에 빼기 1인 거니까 더하기 1이지 그치? 되냐? 이걸 누구라고 하자? A라고 하자. 10에 이퀄합니다. 정답 얼마? 내쉽네? 써! 빨리 열라 7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여기 봐 적분 계산 관련된 거는 다 이 안에 쏟아부들 부어져 있으니까 줄지 말고 야 이 옆에 그 인테그랄 옆에 코사인 뭐 있냐
E, E의 N승이 X지. 네. 쳐다봐. 이런 걸 무슨 함수라 불러? 합성함수. 몇 차식이 합성돼 있어? 1차식. 그치? 네. 선생님 봐봐. 합성함수 일단 나오잖아. 무슨 함수 나온다? 고민하지 마. 지연적분이야. 고민하지 마. 다시. 무슨 함수가 나온다? 합성이 나오잖아? 그럼 고민하지 마. 무슨 적분이다. 진짜 존나 어려운 계산 문제. 예전에 기출 중에. 부분 적분하고 치환 적분 섞기 문제가 있는데 당신들이 그런 걸 지금 풀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 뒤에 미적분에서 등장하는 4점짜리 문제. 여기까지 이해됐냐? 어? 틀리면 젖된다. 간다. 무슨 수 N에 대해서. 그럼 뭘 할 준비해야 돼? 1, 2, 3, 4. 그러니까 여전히 안 적혀 있지 지금. 그렇지. 프린트. 그러니까 내가 빡치는 거야. 누구 N은? AN. AN. 수열이네. 인테그랄. 어디에서? 복잡해?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1승분의 누구로부터? 여기 봐. 그냥 그러라고 해. 누구의? 그러니까 이런 거지. 20대 이후에 어? 일을 하든 회사를 하든 뭘, 야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위에 나 바로 위에 새끼가 졸라 세 보여. 졸라 세 보인다고? 쫄아갖고? 아씨 말을 해야 돼. 일하면 안 된다고. 세 보이는 건 세 보이는 거고 나는 나고 안 그런가? 자 누구 우리 MZ세대들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뉴스에 MZ세대의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 무슨화되고 있다? 요즘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거 MZ세대들이 무슨 뭐 애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직장을 옮긴다는 거 씨발 지가 나한테 돈을 줘? 애사심은 못 알아가지는데 시작. 여기 봐. 그 내 지난 인생 중에 내가 졸라 후회하는 거. 내 군대 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졸라 후회해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 어? 정말 열심히 했어. 야 부천들이 예뻐했지. 후회돼. 후회돼. 또. 뭐뭐 회사를 다닐 때 뭐라고 이렇게 주말하고 야근 없이 다녔는지 야근하고 다녔는지 그런다고 돈을 더 줘? 뭘 더 줘? 졸라 후회돼. 학원생활 초창기 어?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나 진짜 한 3년인가 4년 동안 쉬는 줄 없이 일했어. 설날도 출근하고 추석날도 출근하고 그런다고 돈을 더 줘? 뭘 더 줘?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해.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겨도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는 하는데 다시 어떻게는 하는데 무식한 것과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이해돼?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왜? 가장 멍청한 질문. 선생님 공부를 왜 해요? 어 씨발 하지 마 그러면 그냥 하지 마 그냥.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아, 그런 애, 여러분 다 아는 애일 것 같은데. 스윙스. 어? 걔가 나와서 쌍욕을 내뱉으면서 한 말 있잖아. 무슨 말? 고졸이어도, 중졸이어도, 이거 다 개소리라고. 여러분들이 MZ세대든지 뭐든지 간에 절대로 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뭐? 여러분들이 흥미 19살이잖아? 몇 살이라고? 이 19살에서 분명히 SKY 이런 데를 가는 새끼들이 있을 테고 그지? 아닌 데를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근데 왜 나눠?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는 새끼들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 다니는 애보다 여기 가는 애들보다
여러분들이 되겠나요? 분명히 졸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걸 만약에 이겨야 되잖아? 어느 순간 붙어야 돼, 이 새끼들하고. 어? 그런 상황이 놓였어. 그러면 이 새끼들이 투자한 노력과 시간만큼을 노력하면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선생님, 그럼 얘네가 노력한 것만큼 한 두 배 정도 더 열심히 하면 돼? 아니, 이게 마치 등기 수혈 같아. 무슨 수혈 같아? 어. 여기를 막 얘네한테 이기려고 하는 순간 이 새끼들은 벌써 쫙! 왜? 이미 다 해놨어. 그러니까 스윙스가 걔가 그런 말 했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말아라. 난 개인적으로 공감해. 하지만 굳이 얘네들을 따라잡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어? 여러분들 선택한 전공, 여러분들이 차후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하시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 당신들이 10대 때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잖아? 숙제 왜 안 할 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새끼 말이야. 내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잖아? 그게 살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해. 무슨 함수가 나오냐? 무슨 접근을 하라고? 뭐 하래? 시그마. 이거 다 주고 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급수지, 그치? 또 시끄러워보자. 헥! 무한급수 파이널이 뭐였냐? 1번. 어차피 시그마니까 다 까먹지. 왜? 오랜만에 나왔어. 그런 건 나도 또 한다. 이게 내 일이니까. 이게 내 일이니까. 부디 부탁인데. 부디 부탁인데. 이 10년을 되게 잘 보내야 돼. 진짜. 이 몇 년을 잘 보내야? 진짜 잘 보내야 돼.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에 귀천은 없어. 어? 예를 들어! 이 10년 동안에 대학생활 적응 못하고, 아, 씨발, 요가다나 할까? 막노동이잖아,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 내 친구. 내 친구니까 나랑 나이가 똑같을 거잖아, 그렇잖아? 그 새끼 초중고 때 공부 존나게 안 했어. 그리고 뭐 20대 때 뭐 연구를 한다고 바짝바짝 대단하면 되겠냐, 그게? 안 되지. 근데 그 새끼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남았다. 노가다. 여기에 뛰어들더라고. 그래서 숫자에서 그랬어. 어, 10세기 앞으로 그거라도 좀 열심히 해라. 어? 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막 망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부리는 거지. 거기서 깨우친 거지. 살면서, 아, 인생이 녹록한 건 없구나. 녹록한 건 없구나. 부디 부탁이야. 이 10년은. 어? 당신들이 보내왔던 이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내라. 다르게. 열심히. 뭘 하든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아까 후회 된다 그랬잖아. 내가 미쳤다고 나, 차라리 그 시간에 나에 대한 개발을 더할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라도 따놓을 거야. 응? 차라리 일종 대형 덤프트럭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 하나 따놓을 거야. 차라리 공인중개사 하나 따놓을 거야. 내가 미쳤다고, 어?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젊은 시절, 물론 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 몸에 박혀있어, 열심히 사는 게. 어? 부디 부탁인데, 이 10년을 지금까지 살았던 거랑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러면 이 이유는 참 재밌어진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잖아, 그렇잖아. 슬슬 항상 끝날 때 뭐해? 합주하잖아, 그렇잖아. 뭐라 되게 멋지지 않냐? 내가 28살에서 내가 33살까지 그러고 살았어. 진짜. 밴드하면서, 주말에 밴드하면서. 참 피곤했었어. 왜? 연습도 해가야 되는데 회사 일도 해, 직장 일도 해야 되지, 그치? 어? 무튼 지간에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근데? 숙제를 왜 안 하냐고. 숙제 너 때문이잖아. 어?
빵새 애들 이거 죽으라 씨. 야, 아닌데요. 너 도대체 왜 자꾸 개기는 거야? 지지래야 씨. 창문 열고 던져버린다 내 밖으로. 내 못할 것 같지? 어떻게 해야지? 합주. 여기 봐. 여기 봐. 1번. 어차피 대인 나이다. 무슨 나이다? 그런데 무한급수의 정의가 뭐였더라? 무슨 합에 대한 구분합. 구분합이 누구야? SN이었잖아? 그거에 대한 무슨 값이다? 극한 값이다.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지? 어차피 무한 등비급수다. 맞아? 이거 봐, 별도. 무한급수가 무슨 명하면? 수령하면 일반항은 얼마로 간다? 그치? 조심할 거. 이 명제, 대응명제.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조심할 거.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래서 무한급수 수령한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나와도 이게 나올 거다. 그 옆에 시그마 AN 구하래잖아. 무슨 그마 AN? 그럼 누구에는 알아내라. AN을 알아내라. 어? 그럼 널 계산해라. 됐냐? 그죠? 그럼 어차피 합성할 수니까 빨리 취향하자. 누구의 N승의 X를? T라고 나와. 적분 구간 밝혀야 되는 거지. 혹시 그런데? 자, 이렇게 논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미분하는 거였어? 요거 미분한 거야? 예. 이 N승이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네. 요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TX잖아. 네. 그럼 요거 미분하면 누구 N승에? 예. 이 N승에 누구 X 이퀄? DT? 됐지? 네. 그럼 DX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DX는 매대 N승분의 시작? 예. 이 N승분의 1에 누구 T? 이라면 되지 그냥. 해? X 대신에 얘 박아야 되지. 그럼 2n승, 2n승 약분 되지. 네. 그럼 몇 분의 파이 남아? 2분의 파이. 졸려 쉽네. 들어와! 파이. 네. 맞아? 네. 그럼 바꾼다 이제. 인테그랄 어디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의 코사인의 t dx는 매대 n승분의 1에. 예, 그럼 걔는 앞으로 나와도 되잖아 그냥. 누구 T? 영화 다 켜졌는데. 야 코사인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얼마야? 1. 그럼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아 너 그냥 얼마? 마이너스. 그 너 그냥 뭐? 마이너스 매대 n승분의 1. 아 무슨 수야? 등비수열. 헷갈리면 대, 때려. 그니까 헷갈리면 때려봐. n 1 2 3 4 n 대신에 1 때려놓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n 대신에 2 때려놓은 거야? 마이너스 몇 분의 1. 2대 가는 거지. 그럼으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누구 n은? 그지? 그럼 맨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곱하기 얼마인 거야? 2분의 1. 공 비분의 무순항. 초항. 분자 분모 몇 배? 두 배. 어? 어? 그럼 2 빼기 1인 거니까 1분의 두 배는 얼마? 줄리신데? 필기! 합시다. 오늘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추워.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F방이 5252. 저 보면 안 된다니까. 책 봐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따라와요. 가
F 플라임 M 마이너스 X가 2원 F 플라임의 X다. 쳐다보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하자 뭔가 Y값 같다. 어? X가 2 빼기 X일 때와 X일 때 Y값이 같다. 이 더해봐봐. 합이 얼마야? 2. 2지? 네. 그럼 더한 게 2로 일정하다는 거잖아. 네. 이것도 뭔가 X값? 이것도 뭔가 X값. 맞지? 네. 그러면 두 개 X값을 더해? 그럼 2로 나눠봐. 그럼 중점이지, 그렇지? 네. 그러면 어딘가 2 빼기 X가 있고 어딘가 X가 있는데 어? 그들의 중점이 항상 얼마로서 일정하다. 1로서 일정하다. 그러니까 뭔 말인 거냐면 어딘가 2 빼기 X가 있어? 짠. 어딘가 X가 있어? 그들의 중점이 항상 얼마다? 1. 1이다. 다시 얼마다? 그럼 같은 간격으로 벌려졌을 때 대응되는 Y값이 어떻다? 어떤? 그게 F플라임이다. 네. 그럼 F플라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야 이게 F플라임일 수 있다. 그지? 네. 이해되지? 그 말이 뭔 말인 거냐면 우리의 도함수가 x 이퀄 얼마 대칭이다. 도함수가 선대칭이다. 우리 이걸 썼지? 수트에서 어? 수트에서 자 한 다음 주어진 함수가 y축 대칭이면 도함수는 정대칭 나온다 그랬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이 얘기지. 짝수처럼만 돼 있어. 무슨 차로만 돼 있어? 짝수. 그럼 미분해봐. 그럼 무슨 차로만 돼 있어? 홀 차로만 돼 있잖아. 네. 짝수 차로만 돼 있는 건 무슨 쪽 대칭이고? 네. Y축 대칭이고. 네. 홀 차로만 돼 있는 건 무슨 점 대칭이고? 네. 원점 대칭이고. 맞아? 그러니까 주어진 원래 함수가 선 대칭이잖아? 네. 그러면 도함수는 점 대칭 나와. 주어진 원래 함수가 점 대칭이잖아? 네. 어? 맞지? 네. 주어진 원래 함수가 점 대칭이면은 도함수는 무슨 대칭 나와? 선대칭. 반대야, 전부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무슨 대칭이라는 얘기는? 선대칭. 선대칭이지? 네.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fx는 무슨 대칭인데? 그 점 x값을 알아. 몇 콤마에 y값은 모르니까 누구 1? f1 대칭인 함수야. 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뭔가 어떤 함수가 잘 봐! 잘 봐! 뭔가 어떤 함수가 뭔가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짱! 이렇게 너를 만약에 fx라 가정하면은 이 점의 x값이 1이면 이 점의 y값은 누구 1이다? f1 이렇게 대칭이라는 얘기 지금? 되냐? 그게 가액이야. 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한 게 20이래. 잠깐만 봐봐. 0에서 1까지? 네. 그럼 1에서 2까지. 그럼 왜? 잘 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축을 여기다 가정해. x 이퀄 0를 여기다 가정해. 그럼 0에서 얼마까지? 1까지? 맞아? 그럼 뭘 봐야 되냐면 1에서 2까지가 보여요. 오늘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건 자주 나오니까 해야 돼. 그럼 잘 봐.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 있잖아. 점 대칭일 때. 무슨 대칭일 때? 잘 봐. 그럼 이 점 좌표는 뭐야? 시작. 몇 콤마에? 누구 2인데? F2? F0이 얼마였어? F0이 5. 5였으니까 이 점은 몇 콤마 5?
그러면 제로 1, 2니까 제로 1, 2니까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는 어때? 그러니까 너와 너의 중점이 얘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 점 좌표는 레콤마 F1.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결론? Y값 5와 Y값 F2를 더해. 5 더하기 누구 2가? 맞아? 이걸 2로 나눈 게 F1이지. 그럼 맷 F1이 되는 거야. 이래 되겠네. 그러니까 F2는 맷 F1 빼기 뭐라고 일단 쓸 수 있는 거지. 잘 따라와. 또!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 있잖아? 네. 여기 요렇게 돼 있는 부분 넓이 보이지, 그치? 네. 그 넓이와 여기 요렇게 돼 있는 부분 넓이 보이지? 네. 그 넓이는 어떻지? 같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결국 보라색 넓이와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는 거지. 이해 돼? 네. 돼? 다시 보라색 넓이와 같은 거야. 무슨 꼴 넓이가? 네. 사다리 꼴 넓이가. 이해 됐어요? 네. 일단 내비둬. 잠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천천히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GX가 누구 X가? GX 인테그랄 어디에서? 1. 1에서 누구 더하기 1까지? 더하기 누구 플라임 T? F 플라임 T? 누구 T? 자 여기 동반다? 여기 동반다? 지금까지 달았던 건 그냥 X였지. 어? 연습. 예를 들어 GX가 인테그랄 됐어? 예를 들어서 x-1에서 3x 더하기 1까지 f't dt 이건데. 어?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첫 번째, 윗끝과 아래끝이 어떻게 되게 만드는? 같게 되게 만드는 x값 대입하는 거지? 그럼 같게 되게 만드는 x값은 얼마지? 0이지. 오늘 대기 가셔서 20번 다시 풀어. 몇 번 다시? 20. 이 말은 뭔 말인 거냐면 내용 복습을 해달라는 거야. 무슨 복습? 지금부터 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무슨 대칭이냐? 선 대칭이냐? 맞아? 그거의 도함수는 무슨 대칭이냐? 점 대칭. 돼? 두 번째, 점 대칭함수에 대한 적분 계산 방법. 대칭점을 진하게 이어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사다리꼴 넓이와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내용. 밑끝이 X가 아니야. 이제 우린 미적분을 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무튼 G빵이 얼마야? 0. 0이어야 X값. 네. 0받으면 1에서 1까지니까 G빵은 0인데 이거 그대로 리버넣으면 안 돼. 잘 볼 거야. 밑끝이 X가 아니잖아. 네. 무슨 끝이 X가 아니다? 밑끝. 그잖아. 아래끝도 식이지, 그치? 네.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런 상황에선 바로 리버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미분이 안 되면 찢어서 동리분하든지 아니면 최후의 방법으로 그냥 적분해라. 네. 그냥 뭐 해라? 좋아. 그럼 잘 봐. F 플라잉 T를 접근하면 FT겠지? 네. 그래서 윗끝 아래끝 봤잖아, 그렇잖아? 네. 그걸 하라고. 그냥 접근하라고. 그냥 접근했다 생각하라고. 언제? 윗끝이 X가 아닐 때. 그럼 접근해봐. 접근해서 윗끝 박으면 시작 F에 몇 X 플러스에. 네. 그 다음 빼기에 F에 누구 빼기? X. 이게 GX지. 네. 그럼 누구 플라임 X냐? 하자. 이거 미분하잖아? 네.
미분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튀어나오는 거지. 아. 그렇지, 아래거 미분해야 되잖아.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공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3에 F 플라임에 Z X 더하기 1인 거지. 빼기 에 누구 플라임에? 네. X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에 또 미분을 합산하면 되잖아? 네. 미분은 어차피 얼마니까? 네. 이건 상관없겠네. 네. 1이 해야 돼. 그럼 이거 해봐. 적분하면 누구 T야? FT지. 위끝 아래끝 박으래. 그럼 이렇게 살려줄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이해 됐고요. 이따 나 다 불러줘야 돼. 어? 여러분들 필기 하셨으니까 나를 불러줘야 돼. 그럼 집빵은 빵이고 그냥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시자 누구 X가? 이건 왜 안 주는 거야? 주말 동안 20번 오늘 이어서 계속 20번 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주말 동안에 수학이란 단어가 생각나면 이 문제를 풀라고 다시 손에 익을 때까지. 그럼 저기 GX는 다시 적분했다 생각하면, 그리고 멋지잖아. 뭐가 멋지잖아? 예쁘잖아.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도함수지, 그치? 네. 그대로 도함수 들어왔어. 적분하면 FT잖아. 위급바가 아래급바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F에 누구 더하기 1에다가? 빼기 누구임? 1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미분해봐. 그럼 누구 플라임 X가? 시작. 누구 플라임? X 더하기 1에 아래가 미분하면 어차피 1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뒤에 있는 F1은 미분하면 어차피 빵, 그치? 이렇대. 그거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지금까지 할 건 다 했잖아. 그렇잖아? 뭘 하래? 누구 플라임에? G 플라임에 누구를 하라고? 루트 X? DX? 또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잖아? 무슨 적분을 생각해라. 치환 적분. 그럼 뭘 고민해? 루트 X를 T라고 나. 빵 찍어봐. 빵이지? 1 찍어도 얼마야? 적분 구간에 변화가 없어. 눈대지 마. 아까 다 했으니까 이제 이게 뭔지 봐야 될 거잖아. 그 다음에 루트 X 미분하는 맨 루트. 2 루트 누구 분의 1? 이런 거에서 지금 밀리면 안 돼. 그거에 누구 X? DX가 DT지. 그럼 잘 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DX만 필요하잖아. 그럼 2루트 X를 넘겨봐. 그러면 누구 X는? 이 루트 X 합성이 참 웃겨. 그럼 2루트 X DT잖아. 근데 X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 루트 X가 누구거든? T잖아. 그러니까 이건 ET잖아. 그러니까 메티 DT야? 이거네. 그럼 바꿔.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에 대해서? 네? G 플라임 T가 되고 예? 예? DX는 몇 T? ET니까 한꺼번에 써봐. ET에 G 플라임 T에 DT 됐지? 이따 이거 불러줘야 돼. 어? 그럼 해봐. 적분해야 되잖아. 이건 몇 차식이고 이건 뭔가 미분된 거잖아. 부분 적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들 해봐. 눈에 빵 박아. X, F' X, DX 존나 많이 나와. 그럼 누구를 미분 쪽에 놔야 될까? X. 이건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거꾸로 적분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무슨 쪽이고 너가 무슨 쪽인 적분 쪽인 무슨 적분이다 부분 적분이다. 존나 많이 나와. 그럼 아예 앞으로 얼마 빼버릴까? 2를 뺀다. 그 위로 올라올게. 그럼 2배. 그럼 네가 위 네가 적이잖아. 자 그 다음 단어 뭐 나와야 돼? 더 정 리 저 그치? 두면 뭐 더 누구에다가? T에다가? G 플라임 T를 접근하면 누구에다가? G T에다가?
됐든 간 0에서 얼마까지고 1까지 빼기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 미분하면 얼마고? 1 이거 옮겨 적어? 그럼 누구 T야? GT야? 돼? 적분의 일반적인 4점짜리를 맞추는 거의 끝판왕 문제니까 다시 주말 동안에 세 주말 동안에 다 책상 앞에다 붙여놔 실제로 20번 풀었는지 진짜 끝판왕이야 그럼 한다? 그럼 해봐 몇 배? 9배 1을 박어 그럼 누구 1이야? G1 G1에다가 빵을 박으면 빵이지? 빼기 인테그랄에 0에서 1까지 GT가 뭐야? 너잖아? 그럼 F 누구 플러스 1에다가? T 플러스 1 돼? 네. 빼기 F1 DT 시작 2배 그럼 G1이 뭐야? 시작 누구부터 빼기에? F2 빼기에 누구 1이고? F1이고 요거 인테그랄 두 개 분리해도 되지? 예. 그럼 빼기 인테그랄에 0에서 얼마까지에? 여기까지 F 누구 플러스 1에? 대기 또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 그럼 또 무슨 적분 내야 돼? 치환 적분 F1은 상수잖아 그럼 0에서 1까지 상수 적분하면 F1이잖아 근데 빼기에 빼기니까 더하기 누구 1이야? F1 이거 두 새끼 날라가네? 예. 네. 그럼 저기 T 플러스 1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X랑 그냥 나버려 상관없는 거야. 그럼 0에서 얼마까지니까? 해봐. 0 찍어. 0 찍으면 1에서 얼마까지? 2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됐어? 그 다음에, 리본 진짜 누구 T가? 그냥 누구 X야? 그럼 이퀄. 두 배. 자, 질문. 아까 F2 내가 건드려 놨지. 네. 해줘. 내 기억에 이 F1 빼기 5야. 네. 찾아. 네. 아까 필기했잖아. 맞지? 네. 그럼 앞에 거 바꿔. 시작. 맨 F1에다가. 네. 빼기 5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맨에서 맨까지. 네. T 플러스 1은 X로 바꿔. 그럼 누구 X? FX 누구 X 바뀌었어? TX 이제부터 이제 이 새끼를 알아내야 돼 맞지? 예. 그럼 내 기억에 아까 우리 FX는 이렇게 돼 있는 정대칭이었잖아 무슨 대칭? 정대칭. 그럼 여기를 구하라는 거잖아 잘 봐!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전체 적분이었지 아까 색깔이 기억나?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나 0에서 얼마까지 적분하는 거 2까지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 그랬잖아 그런데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 사다리꼴은 0에서 얼마까지 적분한 거예요? 1에서 2까지 적분한 걸 더한 거지. 근데 아까의 조건상 0에서 1까지 적분한 게 나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 맞지? 그럼 0에서 1까지 너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더하기 1에서 2까지 얘가 필요한 거잖아. 이거에 누구 x dx 문제가 멋지지 않냐? 대학 가시잖아? 우리 이과들은 여러분들의 전공이 전공별로 막 2학년 3학년 올라가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되셔야 돼 일상적인 생활이 그런데 얘가 얼마야?
20? 그럼 얘만 알면 되는 거지. 4 다리 꼬리 넓이. 어떻게 하는 거지? 몇 분의 몇에? 2분의 1. 얘가 높이지?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F0였잖아? 네. F0 내 기억에 의하면 5야. 네. 이게 누구 2였잖아? F2. F2는 아까 뭐였어? 맨 F1. 2F1. 아, 빼기 5지. 네. 날라가네? 네? 아. 약분됐네? 이게 몇 F1이야? 그치? 필기. 다소 아쉬워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신을 좀 빨리 차리지 그랬어요. 됐고 옵니다. 아직 늦은 건 아니군. 저거 이퀄 몇 배? 맨 F1 빼기 5예요. 빼기에요. 20만 넘기면 되죠. 네. 그럼 맨 F1에다가 아직 누구 원을 모르는데 날라가죠. 멋지잖아요? 15 곱하기 2에서 정답을 얼마다? 35. 자, 필기하시고 다음 숙제 갑니다. 대칭이다? 그럼 내가 선대칭이면 나의 도함수는 점대칭이다.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다? 1, 어디 봐요? 1, F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런데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집안 어른, 집안 사촌 형님들 다 연구대 출 서울대 출신들인데 남 야 더해라 공부가 더 하기 싫더라고. 내가 이걸 왜 더해? 아 그만할래 대학 갈래 하기 싫어. 지금도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미쳤지. 가끔 우리 어머니 만나갖고 그 얘기 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때 나를 때리지 않았어? 내 개새끼죠. 엄마, 나 우리 어머니 왜 그때 나를 혼내지 않으셨어? 나 재수하라고 그냥 학원에 끌고 가시던가. 개새끼죠.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선생님 왜 후회하는데? 살아보니 가보니 그래서 그게 나중에 후회돼서 대학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가고 나서도 후회돼요. 왜? 나는 고려대 출신이 아니니까. 지들끼리 놀아. 참 그 무리에 끼려고 별 지랄을 다 했네. 그렇게 힘들어진다고요. 결국은 끼긴 했지만. 근데 끼면 뭐해? 그냥 무리로서 인정해 주는 거고 거기서 또 내가 아, 난 쟤보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되더라고 이미. 20대 후반이니까.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진짜 피 터지게 노력했거든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오래 해보시고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해요. 아 선생님 난 전공이 이렇게 취직 잘 되는 거야. 가봐요 한 번. 시작할게요. 인테그랄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0에서 2까지 적분하기 몇 분의 3이래요. 여기 봐요. 이게 x 이퀄 1대칭이잖아. 대학 공부는 따라잡기 힘들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가리가 작동하는 거냐면 언제부터 대가리가 좋다 나쁘다가 작동하는 거냐면 한 대충 한 대, 2학년 2학기 후반 2학년 2학기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그 뒤부터는 그냥 이거야. 이거 좋은 새끼가 잘해. 대학원 가잖아? 더해. 근데 이건 입시 공부란 말이야. 무슨 공부? 틀에 박힌 공부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라고. 마음에 안 들면 말이지. 나처럼 되죠. 선생님 요즘 세상은 대학 나와도 개소리 말고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게 나왔어. 메가스터디인가 거기 현 무식이 있지, 그치? 걔하고 뭐 이투세 걔 있지, 그 여자애 걔. 이 뭐야 걔. 사탕하는데. 우리 문과, 이과들은 모를 거야. 뭐 서울대가 뭐 수능이 없어진다는데 뭐 서울대 나와도 백수가 지랄, 피똥들을 싸는 것들이 진짜. 요즘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 다시 돌아갈까. 저것들을 죽여버릴까, 진짜. 봐요. 왜 틀을 박힌 공부냐?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다? 할 게. 대학 공부처럼 막 큰 전제를 가지고 막 이 전제가 만나 틀릴까 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건 왜? 정해져 있다. x 이퀄 1 대칭이잖아. 좌우가 같아. 이런 거야 그냥. 그럼 0에서 2가 적분한 게 얼마라고? 맞아? 네. 맞아? 관심을 가지라고. 그럴 때 뭘 보고 대답해. 아까 2분의 3이라고 이게 줬잖아. 그럼 또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럼 씨발 왜 물어봤어? 씹새끼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그럼 네가 별님이면 너도 별님이지, 그치? 네. 그럼 2분의 3을 반통 내면 이거는 4분의 3이고 이것도 몇 분의 3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인테그랄 몇에서 몇까지가? 2에서 4까지가 빼기 3이래. 여기 빼기 3이래. 그럼 이 면적은 3이겠네. 맞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냥. 인테그랄. 그리고 나서 얼마에서? 0에서 얼마까지? 16까지에 대해서 절대값이 나왔어. 무슨 값? 그럼 여기 봐. 또 해야죠. 여기 봐. 안에가 보되는 값 기준. 양이다 음이다 나누던가. 아니면 그래프 아래쪽 위로 엎어치던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래? 누구 플라이맨?
합성함수잖아. 그럼 무슨 작분 하는 거야? 치환 작분. 여기 봐. 재수하는 애들은 왜 수는 잘 봐. 맨날 이 짓거리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새끼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서울 이 서울 유니버시티 그 있잖아. 이게 뭐라 그래? 서울대 나온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잖아. 거친 말이라고. 그럼 하자. 루트X를 일단 뭐라고 놓을 거야? T. T. 아, 왜 이래? 맞잖아. 네. 맞잖아. 네. 아, 선생님 그래도 서울대인데. 아, 물론 맞아. 되게 피 터지게 더 열심히 해. 공부 양도 많고. 근데 그건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야. 루트X를 T라고 놨어. 빵 찍으면 빵이고. 루트 16은 얼마나? 맞지? 아까 경험했지? 맨 루트 x분의 1인 거니까. 맞아? 2루트 x분의 dx니까 2루트 x 넘어가면 몇 t dt? 2t dt. 이런 게 빨라, 얘네들은. 그럼 해, 이제 시작. 인테그랄 얼마에서? 4까지. 절대값. f 플라인 t에다가 곱하기 몇 t dt. 이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뭔가 계산하기 전에 무슨 값을 해제해야 돼? 그럼 잘 봐. 도함수, 그치? 0에서 4까지? 0에서 1까지는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라임 양수, 그치? 맞잖아? 1에서 4까지는 뭐하겠어? 그러니까 F'라임 음수, 그치? 그럼 나누면 되겠네. 시작. 0에서 얼마까지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럼 몇 t에? 여기 2는 뺀다. 그럼 2배 뺀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t f'인 t dt. 또 나왔지? 아까 무슨 적분? 두분 적분? 너 미분 쪽, 너 적분 쪽, 그치?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얼마까지는? 너는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t f'인 t dt. 됐어요? 네. 이거부터 할게. 더적 미적이야. 네. 그럼 더 불러빨려 넣어. T 적 FT 0에서 1까지의 빼기 인테그랄의 미 적 FT DT 이거고. 너 한다. 베껴 적어. 뭘 고민해. T FT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빼기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누구 TV 빨리 계산. 누구 1 F1 얼마? F1 1 빼기 빵 빼기 0에서 1까지 몇 번 해봐. 계산 4분의 1 맞냐고. 다음 몇 F4 F4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4배하면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빼기 F1? 1. 빼기 1? 네. 빼기 1에서 4까지 접근한 거 아까 얼마였어? 4분의 3. 빼기 3이지? 그럼 빼기 얼마야? 4분의 12. 4분의 3에서 4분의 12 빼면 얼마야? 빼기 4분의 9. 그럼 빼기 4분의 9에 빼기인 거니까 더하기 몇 분의 9. 그러니까 너는 빼기 9 더하기 몇 분의 9. 계산 귀찮아. 마무리 저기 맨 앞에 몇 배 있어? 두 배 붙여. 몇 분의 1에다가 가운데 빼기야. 두 배 18 빼기에 몇 분의 9? 2분의 9지? 2분의 1에서 2분의 9 빼면 얼마야? 마탱이들이 갔어 이 새끼들. 빼기 2분의 8 빼기 4지? 빼기 4에 빼기 18 정답은 얼마다? 빼기 22가 정답. 뭐 틀렸다 씨. 마이너스고. 뭐 틀렸냐? 13대? 6 빼기 9. 응? 빼기 9 더하기
어디가? 4분의 1 옆에. 여기 틀렸, 여기 틀렸네. 누구 구더하기? 빼기 보니까. 빼기 하면 더하기인 거니까 이게 더하기 18이지, 그치? 18 빼기 4. 얼마? 14. 다 필기하시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